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와카바야시 겐조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전에 있을 때는 제가 유튜버들이 쓰는 편한 의자를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서 엄마가 사주셨습니다. 등받이를 뒤로 젖힐 수 있는 조립식 의자였는데, 의자가 편하니까 한 곳에 너무 오래 앉아 있다 보니 운동도 안 하게 되고, 몸도 안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거제에 다시 내려온 뒤부터는 제가 의자로 방바닥에 기스를 많이 내놓는다고 컴퓨터 책상을 의자 없이 좌식으로 했는데 컴퓨터 자리가 불편하니까 컴퓨터도 오래 안 하고 중간중간 쉬고 쉬는 동안 빨빨 돌아다니면서 집도 치우고 세탁기도 돌리게 되더라고요. 대신에 좌식으로 앉아 있다 보면 몸이 아프고 다리가 저립니다. 그리고 앉아 있는 게 불편하니까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독서를 하지 못해요. 컴퓨터 자리를 바닥에 앉는 좌식으로 하거나 식탁 의자 같이 불편한 의자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편한 의자로 하는 게 좋을까요? 편한 의자 장점. 한 자리에 오래 앉을 수 있다. 경제 공부를 위한 잡지나 신문을 읽거나 독서에 유리. 편한 의자 단점. 움직이기 싫어하게 되고 집안일을 소홀히 하게 됨. 불편한 의자의 장점. 자리가 불편하니 한 곳에 오래 앉아있지 못해서 컴퓨터를 하는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고 집안일을 하게 됨. 불편한 의자 단점. 한 자리에 앉아서 독서나 공부를 하기 어려움이라고 적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일단 사용하는 사람이 편해야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좌식은 본인이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불편하면 당연히 편한 의자가 좋은 거 아닙니까? 좌식 의자가 좋다고 얘기한 사람, 좌식 의자에 적응하신 분이 좋은 거죠. 안 그래요? 근데 이분은 좌식 의자를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걸 봐서는 적응하지 못한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좌식 의자가 좋다고 얘기한 사람은, 좌식 의자의 어떤 그런, 적응한 사람이죠. 님은 적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컴퓨터 책상 있죠. 등받이 의자. 저도 그거 쓰는데 그런 의자 익숙해진 분들은 좌식 적응 못합니다. 그 좌식이 이 중간 척추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사실 그리고 저는 살면서 좌식 의자를 한 번도 써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의자는 기본적으로 안 아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제 지론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의자에 앉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깁니다. 그러면 본인은, 네, 편한 컴퓨터 의자가 맞다는 거예요. 특히 사연자분이 좀 덩치가 있잖아요. 체액이 있으면 우리 좌식이 불편합니다. 좌식이 살이 찝 있는 사람들은 못 앉아요. 살이 접히고 허리를 많이 굽혀야 되고 움직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더 힘들 겁니다. 예. 한국 사람들은 좌식 의자 적응 못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PC방식 게이밍 의자 있죠. 그게 편하죠. 왜냐하면 이런 의자를 PC방에 쓰는 게 아니라 다 써요. 웬만해도 다 있습니다. 교실 책상이 아닌 이상은 사무실 갈도 일반 그 바퀴 달린 거다 쓰고, 제끼는 거다 쓰고, 그리고 집에도 다 쓰고요. 고무방에도 이런 거다 있습니다. 의자 같은 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좌식 의자가 불편하면 컴퓨터 의자를 사용하는 게 맞아요. 어차피 내가 컴퓨터 책상에 오래 앉아 있을 거니까. 특히 체격이 나가는 사람은, 네, 좌식 의자가 안 좋습니다. 보통 좌식 의자 쓰시는 분들은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아요.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남자분들이 좌식을 쓰는 경우는 별로 못 봤고, 여자분들이 보통 좌식이 많이 써요. 왜냐하면 보통 굽힌 자세가
허리 숙이고 이제 굽히고 이제 앉아있는 자세가 남자들이 훨씬 더 못해요. 남자들이 왜 화장실 갈때 옛날에 그 좌식이라고 하죠, 의자. 좌식 화장실 아시죠? 쪼그리고 앉는 거. 그거 엄청 힘들잖아. 여자분도 힘들겠지만. 사연자분은 체격이 좀 많이 나갑니다. 덩치가 좀 있어요. 근데 좌식 의자 앉으면 더안 좋겠죠. 그러니까 좌식 앉지 마요.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이런 내용 나와요. 식탁 의자도 비춥니다. 식탁 의자. 앉을 땐 편해야 돼요. 자, 의자로 방바닥에 기스를 많이 내놓는다. 이것도 방법이 있어.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의자 바닥에 러그를 깔면 해결됩니다. 물론 이거 하면 바퀴가 움직이기 좀 빡시지만 안 까는 거보다 낫습니다. 러그 까시면 해결돼요. 바닥에 카펫 같은 거 얇은 거 까면 해결됩니다. 물론 바퀴를 굴리는데 좀 제한은 따릅니다. 아무래도 밑에 이제 받침이 있다 보니까 요거 까이면 소음 밑에 아래층에 소음도 해결되고 스크래치도 안 납니다. 네, 요거 깔고 앉으면 돼요. 그럼 이거 기스 문제 해결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연자분? 자, 그리고 다음에 사실 컴퓨터 의자 앉으면 게을러지는 게 사실이에요. 의자를 앉으면 네, 게을러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지런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왜 게을러질까? 왜 시간을 그냥 쓸데없이 많이 쓸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계획적으로 뭔가 정해진 거 없이 써서 그래요. 계획성 없이. 그럼 어떡하냐? 지금 제 메모장 있죠? 메모장에 시간을 다 적어 넣습니다.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용할 시간과 범위를 다 적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독서를 한다. 독서를 한다고 치면 10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뭐 롤을 한다고 치면, 롤 게임을 한다고 치면 11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이거 적어놓고 해요. 그러니까 메모장 같은 데다 지금 저 메모장이 방송 이렇게 썰 푸잖아요. 이게 시각적인 효과가 정말 중요해요. 사람은 시각적인 것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거는 공부해본 사람도 아실 거예요. 공부할 때왜 사람들이 적는지 아십니까? 적었을 때 시각적 효과가 오래 각인되기 때문에 적는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 공부해본 사람도 알잖아. 적는 게 힘들죠. 적는 게 사실 노가다기도 하고 팔도 아프고 피곤하기도 하고 어깨도 쑤시고 힘든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강남 8학번 있는 사람도 적고 외우고 이거 똑같이 해요. 왜 그러냐?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 적어놨던 시각적인 잔상들이 머릿속에 남거든. 오래 남아요. 그래서 적는 공부를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고시 같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시하신 분도 계속 적고 외우고 적고 외우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 적은 것들이 오래 남기 때문에. 정말 똑똑한 분들이야 뭐책 한번 읽으면 머릿속에 남죠. 공부하면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공인이 공부하실 텐데. 공부하면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책 한번 읽으면 읽은 게 머릿속에 다 들어간 사람 제일 부러워요. 그런 사람 타고난 사람이거든. 독서를 엄청 많이 하고 책을 읽는 어떤 기억력과 습득력이 빠르신 분은요, 타고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교과서 한번 보면 머릿속에 다 들어가요. 그 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는지도 다 기억. 그런 사람은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무식하게 적고 외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공인님. 당구나 아시죠? 당구나. 공부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당구나 아실 겁니다. 당구나가 뭐냐? 기본서 하나에다가 모든 내용을 집약해서 넣는 걸 당구나 작업이라고 해요. 그러면 당구나 작업할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색깔별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색 볼펜, 5색 볼펜 많이 씁니다. 공감하시죠? 까만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색깔별로 구분해서 많이 밑줄을 긋고 표시를 많이 합니다. 이걸 왜 해뒀냐면 이런 시각적인 효과가 눈에 잘 들어와요. 공부를 할 때. 인간이 내가 얘기했죠. 시각적인 효과가 약하다고.
공부를 해보면 이게 확실하게 딱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단거나 작업을 하는 경우는 내가 봐야 될 거와 보지 않아도 될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책을 보면 아무런 표시가 안돼 있으면 다 봐요. 중요하지 않은 것도 다 봅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는 범위와 어떤 시험에서 나오는 논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공부해본 사람들은 반박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신 공부도 그래. 내신 공부 선생님이 나왔던, 시험에 나온다고 얘기했던 그 내용이 있어.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웬만하면 다 찝어줘요. 찝어진 거에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찝어진 것들을 다 표시를 해가지고 표시한 범위 내에서 공부를 해야 성적이 잘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공부 못한 애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하고 딴짓거리 하다가 책 달다 외워서 시험에 어디 나오는지도 모르고 무식하게 공부했다 성적 안 나오잖아.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시간을 잘 쓰려면 표시를 다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뭔가 시간을 정해놓고 쓰는 게 중요해요. 이걸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하다 보니까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하루 일과를 이렇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는지 적어 놓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메모장 같은 데 적어 놓는지 아니면 수첩 같은 데다가 크게 적어요. 수첩 사가지고 거기다 적어요. 오늘 하루 일과, 오늘 내가 할거 적어 놓고, 아니 포스트잇 같은 거 적어서 붙여 놓는다거나. 이런 거 정말 좋아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인간의 시각적인 효과에 굉장히 약합니다.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아무것도 안 좋고 하는 것보다 뭔가 머님한테 적어놓고 보고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건 여러분 일해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할 때도 업무 같은 거 있잖아. 뭐 오더 같은 거 오면 그거를 그냥 머릿속에만 저장해놓으면 금방 까먹습니다. 금방 까먹는데 일을 잘하시는 분들 보면 포스트잇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1, 2, 3, 4, 5로 해서 일을 가장 빨리 끝내야 되는 1번, 그 다음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어느 업체에 뭐가 발주가 왔는지 그것도 빨리 처리하고 나서 끝내면 이제 포스트잇 떼고 끝내면 또 떼고 하면서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업무 효율이 굉장히 빨리 늘어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라는 것도 효율적으로 쓰고 나한테 맞는 쓰려면 이런 내가 기억해야 되는 거.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기억하려고 했던 그런 것도 장치를 좀 만들어 놔야 돼. 인간이나 동물이 망각이 동물이에요. 왜 망각이 동물이냐? 뭔가 하기로 마음먹었다 하더라도 그걸 뭔가 표시하거나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게 드러내지 않으면 까먹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집에 와서 운동해야지 했는데 운동 안 하는 경우, 자는 경우도 많고. 다이어트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먹고. 왜 그러겠어? 아무것도 내가 뭔가 시각적으로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꾸 있잖아. 뭐 일과 같은 거뭐 했는지 체크하고 적는 거 정말 중요해요. 자, 가계부 정리 이유도 그런 겁니다. 가계부 정리 이유도 돈을 아끼는 것도 있지만 내가 돈을 어디다 썼는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적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은 까먹으니까. 저도 여러분 썰할때썰 같은 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다 저장을 해요. 캡처를 뜯어 뭘 합니다. 지금 보면 제가 그래도 썰할때그 인터벌 없이 계속 컨텐츠가 나오잖아요. 이게 저장을 많이 해서 그래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그 직업병이 있어. 뭐냐 하면 항상 이번 걸 찍더라도 다음 걸뭐 할지, 어떤 걸 찍어야지 할지에 대한 어떤 고민이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저 한번 생각해봐. 하루에 10개씩 올리는데 저 같은 사람 없겠습니까? 매일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오늘 걸 하더라도 내일 할걸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게 즉각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항상 뭔가 아이디어가 있다거나 써먹을 게 있으면 계속 내가 적든지 아니면 캡처를 떠놓든지 표시를 다 해놔요. 그래서 금방금방 방송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걸어 놓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면 10개씩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식은 앉지 마요. 본인 불편하면 앉지 마. 자식 앉아놓으면 나중에 허리 안 좋아져요. 좌식이 맞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다안 맞을 겁니다. 왜냐면 한국 사람들 대부분 이 컴퓨터 의자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안 맞는 게. 저는 참고로 도서관 의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무 의자.
나물지 안 좋아하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혹시 공이님 그 대학교감 그 의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아시죠? 컴퓨터, 이거 뭐야, 강의실 가보면 책상하고 의자하고 붙었는 거. 요거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나 이거 정말 극혐하거든, 이거. 아, 이거 만든 사람 진짜. 와, 이거 만든 사람 진짜 고소해야 돼, 이거 진짜. 이런 거왜 만드는 거야? 아, 정말 싫어, 이거 진짜. 보여드릴게요, 뭔지 이거. 아, 진짜 이거 만든 사람 진짜 너무한다, 진짜. 이런 거왜 만드는 거야? 이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아, 나 진짜. 이거 만드시면 진짜 반성해야 돼, 이거. 이거 여러분 다리 못 움직여, 이거. 이 의자 굉장히 불편하거든. 나이 의자 정말 싫어하거든. 이게 허리 엄청 아파, 이게. 엉덩이 여름에 앉으면 땀참이다, 이거. 이거 대학생활 해보시면 다 앉아봤을 거야. 이거 대학교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이게. 밑에 서랍도 없잖아, 이게. 여름에 앉으면 죽습니다, 이거. 땅 차가지고. 요런 의자 안 좋아요, 요런 의자. 그냥 컴퓨터 의자 앉아요, 컴퓨터 의자. 대학교 도서관 맛이 많이 있습니다, 저거.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바닥에 러그 깔고요. 그러면 기스 안 납니다. 바닥 문제 없어요. 소음도 안 나고요. 그리고 의자 앉더라도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세요. 아니면 본인이, 시간을 캐치 못한다 싶으면 알람은 다 걸어놔. 그러니까 내가 책상에 앉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알람 시스템으로 시간을 다 설정을 해요. 그거 얼마 안 걸립니다. 설정하고 나서 앉아요. 그러면 알람 뜨면 끄는 거예요. 알람 뜨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습관화시키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본인이 사연 주신 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